안녕하세요. 정재원의 한글 상식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글 상식, 우리말 상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그 아내를 부를 때 또는 그 남 앞에서 얘기할 때 뭐 어떻게 표현을 하시나요? 와이프라고 하시는 분들 많죠. 예. 뭐 서양 여자를 얻은 것도 아닌데 아무튼 와이프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될 수 있으면 우리말 쓰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진짜 잘 안 고쳐집니다. 아무튼 뭐 아내라든가 뭐 부인이라든가 뭐 집사람 안사람 등등 참 많은데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예. 뭐 조금씩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농민신문이고요. 이재훈의 말글 바르기입니다. 처와 부인. 아, 그렇죠. 처라는 말도 있고 부인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자, 아내를 가리킬 때 뭐라고 해야 할까? 처라고도 하고 부인이라고도 한다. 집사람, 안사람이라고도 한다. 처의 경우 알고 나면 아마 다시는 쓰지 못할 수도 있다. 왜 그럴까요? 봉건 시대에 벼슬이 없는 서민의 아내를 가리키는 가장 낮은 호칭이기 때문이다. 아, 그러니까 처가 서민의 아내 가장 낮은 호칭. 물론 뭐 지금 뭐 서민들이 많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낮은 호칭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네요. 그렇다면은 제 처가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예. 이처럼 아내를 가리키는 호칭에도 엄격한 규칙이 있다. 부인이라는 말도 뜻을 아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 부인을 한자로 적어보라고 하면 곤란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죠. 요즘에 뭐 한자 잘 안 쓰잖아요. 컴퓨터 자판에서 한자를 찾아보라고 해도 헷갈리고 만다. 부인과 부인의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는 부인, 또 이렇게 쓰는 부인. 사전을 찾아보면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로 고대 중국에서 제후의 아내를 이르던 말이라고 나오고 이거는 제후면 이게 아주 신분이 높네요. 예. 부인은 결혼한 여자라고만 나온다. 사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부인에 대한 호칭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내에 대한 호칭은 주나라 시절에 만들어진 예법에 관한 책 주례에 대부분 규정돼 있다. 제왕, 즉 천자의 아내는 후라고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왕후 뭐 이렇게 하나 봅니다. 천자가 임명한 제후의 아내는 부인이며, 아, 요때 부인이 등장하는군요. 제후가 임명하는 대후의 아내는 유인이다. 그 아래 무사 집단을 구성하는 사의 아내가 이 사의 아내가 바로 부인이다. 예, 아, 요때가 이제 부자, 이 부자를 쓰는군요. 벼슬이 없는 서민의 아내는 처다. 아, 이게 이제 주례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즉 한자 발음으로는 제후의 아내와 무사의 아내가 다 같은 부인이지만 한자로는 부인과 부인으로 서로 다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내라고 쓰든가 부인이라고 할 때는 차라리 한자를 쓰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글을 좀 쓰시다가 조금 그 덜 쓰신 것도 같고,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게 앞서 그죠 집사람, 안사람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런 게 좀 궁금한데, 그래서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안사람, 아내를 예사롭게 낮추어 이르는 말. 그러니까 일단 낮춘 말이네요. 예. 안사람이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찍 들어가야 합니다. 예. 일단 낮추는 말이고, 그러면은 집사람, 집사람 하면 뭐죠? 집사람, 집사람은 남에 대하여 자기 아내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집사람하고, 예, 여기 있네요. 집사람과 의논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아내를 낮추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집사람이든 안사람이든 다 낮추는 말이네요. 예. 그러면 끝으로 아내를 한번 찾아보죠. 아내.
아내. 혼인하여 남자의 짝이 된 여자. 예. 그녀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딱히 뭐, 저 높이고 낮추고 뭐 이런 건 없네요. 예. 아내. 제 아내입니다. 소개할 때. 뭐, 그래도 될 것 같긴 한데, 굳이 낮춰야 한다면, 집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네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집사람이 뭐냐? 집에 있어서 집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따지시는 분도 계신데, 뭐 사전적으로는 뭐 그런 건 아니네요. 예.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아내에 대한 다양한 호칭, 집사람, 안사람, 부인, 처, 뭐 이런 걸 살펴봤는데, 처는 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원의 한글 상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